홍준표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6월 의원회관에서 성회장 지시를 받은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사한 혐의가 확인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공판하였습니다.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의 재보궐선거사무실에서 성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수사한 혐의가 확인되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공판하였습니다. 성완종 리스트 검찰특별수사팀은 리스트 속 8인 중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별수사팀은 나머지 6인에 대해선 경남기업 비자금 내역 중 연관된 부분이나 관계자 진술 등의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10만 불은 1억 원에 미달되어 뇌물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명백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.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성 회장의 언론 인터뷰에도 자금 제공 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범죄 단서와 혐의를 인정할 구체적 자료도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. 한편 수사팀은 고 성 전 회장의 특별 사면 개입 의혹에 대해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친형 권평 씨의 경우 일부 혐의를 찾았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.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고 성 전 회장과의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인재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에서 이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. 최선을 다했지만 나머지 6인에 대한 의혹은 물론 성 전 회장의 로비 장부도 찾지 못했다는 검찰 특별수사팀.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은 물론 친박 실세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준 물타기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 특검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 오마이뉴스 곽승입니다.